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독일 부동산 펀드 상품의 만기 상환이 연장됐습니다.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혹시나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신한금융투자가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017년 판매한 독일 특수부동산 투자 사모 파생결함증권 상품의 원금 상환이 지연됐다고 고객들에게 통보했는데요. 이번에 상환이 지연된 원리금은 134억 원 규모로 KB증권이 발행하고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물량입니다. 이 상품은 독일 현지 시행사인 저먼 프로프티 그룹이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한 담보대출에 투자하는 상품인데요. 저먼 프로퍼티 그룹이 진행 중인 베를린 소재 파워플랜트 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만기가 연장된 겁니다. 이후 발행사인 KB증권은 지난 17일 판매사 신한금융투자 측에 상환 지연 가능성을 알렸고 지난 19일에는 만기를 2년 연장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렇다면 신한금투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계획이 있습니까? 네, 신한금투는 부동산 매각이 완료되면 다음 달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나 애초에 원금 상환 기일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매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엔 다시 만기가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또 NH투자증권과 KB증권, 현대차증권 등도 이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만기 상환 사례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